셋. 아,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셋, 셋. 예, 오늘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저께 한번 저 문제 나눠드려 봤는데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예. 풀어보신 분 계셔요? 예. 잘 써지던가요? 안 쓰지던가요? 잘 안 쓰지죠? 예. 그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이제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알아야 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쓴가 안 쓴가 확인해 보려면 그 말을 해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윤벌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니까 보시면서 말로도 한번 해보시고 또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계속 이제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계속 오늘도 이제 수업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시험지 날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계속 이제 그게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써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학조정기법 발달과정. 이제 수학조정기법의 발달과정은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꼭 숙지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인데 먼저 순서, 먼저 순서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섯 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구획윤벌법, 제적배분법, 평분법, 법정축적법, 연급법, 생장량법, 발달과정. 이거를 뭐 뒤죽박죽 나가지고 순서도 적으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뭐 사이사이 빈칸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외우시는데 보시면 앞글자 구세 평법 영생 앞글자만 이제 따서 외우셔도 돼요. 구제 너 도와주는 거 구제하려면 평범하게 해내지 말고 영생 영원히 계속해라 그런 식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획윤벌법부터 보면 이 구획윤벌법은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돼. 이것도 구획윤벌법이 뭐냐. 구획윤벌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단순 구획윤벌법하고 비례구획윤벌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이라고 나오고 단일 나오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적을 수 있어야 된다. 먼저 단순 구획윤벌법 한번 읽어볼까요? 전 살림 면적을 기계적으로 윤벌기 연수로 나누어 그 벌구 면적을 갖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례구획윤벌법도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생산 능력에 차이가 있을 때 개의 면적을 산출하여 벌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단순 구획윤벌법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전 살림 면적을 윤벌기 연수로 나눠가지고 그만큼 하는 거죠. 지금 뭐 4개로 나누니까 요게 40헥타라고 해요. 40헥타고 윤벌기가 4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10헥타르 1년에 몇 헥타르씩? 10헥타르씩 10, 10, 10, 10 4년 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단순 구획윤벌법. 근데 이제 비례구획윤벌법은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뭐예요? 뭐가 틀릴 때? 그렇죠. 임지의 생산 능력이 틀릴 때. 뭐 임지의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좋은 땅, 안 좋은 땅. 좋은 땅은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적게 하고 안 좋은 땅은 잘 안 자라니까 좀 면적을 크게 해서 임지의 생산 능력이 틀릴 때 개의 면적, 요 면적을 산출해서 벌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그게 뭐다? 비례구획윤벌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적을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밑줄 좀 쳐주시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살림 면적을 윤벌기와 같은 수의 벌구로 나누어 윤벌기를 거치는 가운데 매년 한 벌구씩 벌채 수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구획 윤벌법. 전체 살림 면적을 기계적으로 윤벌기 연수로 나누어 벌구 면적을 갖게 하는 그러죠. 단일 구획 윤벌법과 토지의 생산 능력에 따라 벌구의 크기를 조절하는 비례 구획 윤벌법. 단일, 단순 같은 의미입니다. 비례 구획 윤벌법에 대해 쓰시오. 3점.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구획 윤벌법의 한 가지 방법. 토지의 생산 능력에 따라 개의 면적을 산출할 벌구 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연수확을 균등하게 하여 법정림으로 유도하는 방법. 좀 더 뭐 살을 붙였어요. 그러죠? 고전적 수확 기법 중에 어떤 구획 윤벌법의 한 가지 방법이다. 뭐냐? 토지 생산 능력에 따라 개의 면적을 산출해서 벌구 면적을 조절한다. 그래서 벌구의 크기를 왜 조절할게요? 조절하겠습니까? 균등하게 하려고, 연간 생산량을 균등하게 해서 법정림으로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의 생산 능력에 따라 벌구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키워드가. 비례구획윤벌법은 임지의 생산 능력,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죠. 생산 능력에 따라 뭐? 개의 면적, 벌구 면적, 예, 요 단어가 들어가서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재적 배분법. 재적 배분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만, 우푸널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개념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먼저 그 작업금 내에서 임목이 성목과 미성목 큰 나무, 어린 나무를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어린 나무가 미성목이 성목이 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격리 기간을 정해서 그때 생장량을 고려해서 재적 수확을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재적 배분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가 있겠죠. 여기 성목이 있고 미성목이 있어요. 그럼 미성목이 성목이 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격리 기간인데 그 격리 기간에 생장량을 고려해서 벌채량을 조절하는 거. 그게 뭐다? 재적 배분법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백만이라는 사람은 성목과 미성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직경. 에다가만 밑줄을 쳐주시고 우프널은 성목과 미성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임량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벌채량을 구하는 공식이 뭐 있긴 한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개념하고 각각이 뭘 성목 미성목으로 나누는 기준이냐 그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분법. 평분법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시고 개념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윤벌기를 몇 개의 분기로 나누고 분기마다 수확량을 갖게 하려는 것으로 1975년 하르티그의 재적 평분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평분법은 분기로 나눠요. 몇 개의 분기로 나누고 분기마다 뭘 갖게 한다? 수확량을 갖게 하는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평분법은 면적 평분법.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재적 평분법. 밑줄을 쳐주시고 절충 평분법 밑줄을 쳐주시고 세 가지. 세 가지 다 네, 중요하고 이제 면적 평분법 같은 경우는 뭘 갖게 한 거예요? 벌채 면적을 갖게 하는 게 면적 평분법이 되겠습니다. 재적 수확의 균등보다는 장소적인 규제를 더 중요시하여 벌채 면적을 갖게 하는 게 뭐다? 면적 평분법. 면적을 갖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면적 평분법에서는 요 순서가 한번 나왔어요. 보시면 면적 평분법의 작성 순서 지금 여섯 가지 되어 있죠. 네. 작성 순서 먼저 작업급을 윤벌기로 나누고 윤벌기는 10년 정도로 설정하고 인반을 설정하고 연급 배치가 법정이 되도록 인반의 소속 분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여기서 이제 개념이 좀 중요한데 복벌하고 격리기회 편입 요 단어가 있어요. 요거를 좀 밑줄을 쳐주시고 이 복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벌채를 했을 때 과속되어 있다. 인분이 성숙목이 너무 많으면 다 한꺼번에 벌채를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배정해서 벌채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복벌 재벌 다시 벌채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격리기회 편입은 그 반대예요. 벌채를 하러 갔는데 유령님 이제 너무 어린 나무다 이거죠. 어린 나무가 있을 때는 벌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벌채하지 않고 다음 윤벌기에까지 벌채를 연기하는 거 그게 뭐다? 격리기회 편입 뭐 두 가지 개념을 밑줄을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도 나왔어요. 격리기회 편입 조치가 필요한 수확 조절법은 뭡니까? 뭐예요? 면적 평분법. 이렇게. 그다음에 재적 평분법. 이 재적 평분법은 뭐예요? 이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는 거죠. 벌채량을. 그래서 윤벌기에 대해서 벌채안을 만들고 각 분기마다 벌채량을 균등하게 해요. 재적 수확에 보속을 도모하는 방법. 밑줄을 쳐주십시오. 재적 평분법. 그 다음에 절충 평분법도 밑줄을 쳐주시고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절충 평분법 적으라고 뭔가 이 절충 평분법은 말 그대로 이 면적 평분법하고 재적 평분법을 절충한 거죠. 근데 이렇게만 적으시면 안 되고 또 면적 평분법에 법정 인분 배치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법정 인분 배치 밑줄을 쳐주세요. 면적 평분법의 법정 인분 배치와 재적 평분법은 뭐예요? 재적 수확의 보속 요 밑줄 재적 수확의 보속을 동시에 이루는 방법. 아까 면적 평분법은 면적을 동일하게 하는 거고 재적 평분법은 분기마다 재적을 동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면적 평분법의 법정 인분 배치와 재적 평분법의 재적 수확의 보속을 동시에 이루는 방법 이게 뭐다? 절충 평분법이 되겠습니다. 평분법 세 가지 뭐예요? 면적 평분법, 재적 평분법, 절충 평분법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충 평분법의 정의를 쓰고 시행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시오. 공유연도 나왔네요. 절충평분법의 정의 아까 뭐 했습니까? 면적평분법의 법정인분 배치와 재적평분법의 재적수확의 보속을 동시에 이루는 방법. 시행 단계 세 가지 읽어볼까요? 구그림의 경우 수확조절은 법정축적법을 채택하여 관리한다. 그다음에 법정축적과 현실림의 축적 및 생장량을 조사하고 표준 벌채량을 산출하고 세 가지. 그래서 이제 벌채량을 산출해서 이제 벌채하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수확조절법은 법정축적법을 채택하고 법정축적과 현실림의 축적 생장량을 조사하고 표준 벌채량을 산출한다. 네, 세 가지. 절충평분법을 설명하시오. 면적평분법과 재적평분법을 절충한 것으로 면적평분법의 법정 인분 배치 재적평분법의
재적 수학의 보석을 동시에 이루는 방법. 전부 비슷한 내용이에요. 평분법의 뜻을 설명한 후 세 가지를 기록하시오. 아까 평분법의 뜻은 뭐였어요? 평분법은 분기를 나누고 분기마다 수확량을 갖게 하는 게 원래 평분법의 기본 뜻입니다. 아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분법이란 윤벌기를 일정한 분기로 나누어 분기마다 수확량을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수확 조정의 기준을 재적 또는 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양자를 절충하느냐에 따라 재적 평분법, 면적 평분법, 절충 평분법으로 나눈다. 예. 필기할 때 공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적으셔야 돼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거를 평분법에 대해서 그냥 알고는 있지만 또 적으려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축적법. 법정축적법의 정의, 이것도 한번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산림 연간 벌채량의 기준을 연간 생장량에 두고 현실림과 정상적인 축적과의 차이에 조절하는 방법. 그 법정 축적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현실림이라고 표현하고 법정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현실림은 뭐예요? 그냥 산, 현재 산. 그리고 법정림은 그 현재 산을 지속 가능한 수입이 어떤 그 수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그 이상적인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정님의 조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뭐 법정 연급 분배, 법정 인분 배치, 축적 생장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님을 법정님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인 수확이 돼가지고 뭐 산주든 어떤 목재를 경영해서 계속적인 수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이 현실님을 법정님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법정 축적법은 뭐냐면 이 기준이 뭐예요? 연간 생장량. 연간 생장량인 것은 1년간 생장량이 되고 현실님의 연간 생장량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현실님이 법정님으로 과정했을 때 연간 생장량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실님이 이 법정님보다 더 많이 그 생장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벌채를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면 더 적게 벌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죠. 현실 축적이 더 커버려서 더 많이 생장하면 더 많이 수확해야 되겠죠. 그래야 법정님을 유도하니까. 축적이 더 적으면 더 적게 벌채해서 어떻게 한다? 이 현실님을 법정님으로 만드는 게 뭐다? 법정 축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축적법을 적으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연간 생장량에 기준해서 현실님을 법정님으로 만들기 위한 수학 방법. 그래서 이제 법정 축적법은 정의를 쓰고 카메랄 탁스법 공식을 적으시오. 법정 축적법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슷한 시기에 고안되었으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현실님이 법정님에 도달한다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같은 현실 및 정상적인 축척을 갖지 못할 경우에 적용한다. 일정한 표준 수식으로 표준 벌체량을 계산하여 현실림을 법정림 상태로 유도하는 방법. 지금 복잡한데 이렇게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말을 좀 어렵게 설명해놨어. 그래서 아까 법정림 뭐예요? 현실림과 법정림의 연간 생장량을 비교해서 현실림을 법정림으로 유도하려면 벌체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표준 벌체량. 그거 하는 게 이제 카메라 탁색법입니다. 벌체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 표준 벌체량을 구해서 현실림을 법정림으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 카메라 탁색법 공식은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전림이나 작업급의 생장량 플러스 갱전기분의 현실 축척 마이너스 법정 축척. 그렇게 써야 돼요? 그냥 뭐 BA 거예요. 그렇게 쓰면 이제 B가 뭔가는 알려줘야 되겠죠. 예, 네, 그러죠. 예. 네. 만약에 뭐 B 있으면 B가 밑에다가 뭔가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법정 축척법에서 교차법이 있어요. 교차법. 교차법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첫 번째로 카메랄 탁세법, 헤이어법. 쭉 넘어가시면 여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네 게르하르트법, 카를법 네 가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그 스펠링 외우면 또 이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한글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글로. 첫 번째 아까 뭐 했어요? 카메랄 탁세법. 카, 메, 랄, 탁세법, 헤이어법, 게르하르트법, 카를법.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쓰셔야지. 이거 언제 외우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네 가지로 한글로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공식 굉장히요 중요하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해야 되는 거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뭐였어요? Z 전림이나 작업급의 생장량 플러스 A는 갱전기죠. 갱전기분의 현실 축척 마이너스 법정 축척. 간혹 어떤 분들이 요거를 고비 불었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불었습니다. 불었어. 브러스 뭐 또 똑같아요. 네. 현실림의 실질 생장량 합계 브러스 갱전기분의 현실 축적 마이너스 법정 축적. 생장량이냐 아니면 뭐 실질 생장량 합계냐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첫 번째로 한번 풀어볼게요. 헤어 공식을 사용하여 헥타르당 연간 벌체량과 총 연간 벌체량을 구하시오. 두 가지를 지금 물어봤어요. 연간 벌체량하고 총 벌체량. 이게 아까 연간 벌체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표준 연간 벌체량.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넣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정계수라는 거를 줬어요. 조정계수. 여기서. 그럼 조정계수가 혹시 나오면 이 인분의 평균 생장량에다만 곱하시면 돼요. 아셨죠? 뭐라고요? 조정계수가 나오면 아까 평균 생장량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만 곱하시면 돼. 그래서 조정계수 0.75 곱하기 평균 생장량이 4 플러스 갱전기가 20년 분의 현실 축척이 90 법정 축척이 120 하면 1.5 세제곱미터가 연간 벌체량입니다. 연간 벌체량. 그 다음에 총 연간 벌체량은 면적을 항상 주어줘요. 총은. 그래서 100 헥타르니까 곱하기 100 하면 150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풀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연간 생산량이 40, 연실 축적이 500, 법정 축적이 400, 경쟁기 50년일 때 연간 표준 벌채량을 구하시오. 이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셔야 돼요. 자주.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어느 정도 풀면 이제 굳이 뭐 식을 안 쓰더라도 막 계산기만 눌러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더하기도 있고 막 분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공학 계산기로 안 하고 하나하나씩 계산해가지고 뭐 더하고 빼고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공학 계산기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 없으신 분? 갖고 오셨어요? 계산기 없으신 분?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르시고 보시면 연간 생장량이 40이잖아요. 40 플러스 그 다음에 분모 눌러야 되겠죠. 분모 분모 누르시고 현실 축적이 500 500 예, 500 마이너스 법정 축적이 400 그 다음에 갱전기가 50년이니까 밑으로 내려 이걸로 밑으로 내려셔가지고 50 는 해보세요. 42 40이 나오시죠.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예. 요 산림 계획서상 그럼 요 표준 벌채량이 뭐냐? 요거를 좀 적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표준 벌채량. 그러니까 이 표준 벌채량은 어떻게 보면 요 공식 있잖아요. 공식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되겠죠. 경영 계획 기간 중에 임목 생장량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되 산림의 현황, 반출 시설, 노무 관계 등을 감안하여 회여 공식으로 적용하여 현재 인분의 생장량을 기준으로 현재 인분 축적, 현실 축적이죠. 현실 축적과 법정 축적 빼가지고 갱전기로 나눠서 산정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 네. 공식을 잘 설명을 풀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카메랄 탁세법, 헥타르당 현실 축적이 50 생장량이 2, 헥타르당 법정 축적이 100, 갱전기 30년, 면적이 200헥타르일 때, 지금 여기는 이제 총 벌채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연간 벌채량이 아니라 총 벌채량. 그러면 연간 벌채량을 구해서 총 면적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네,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얼마 나오십니까?
0.33 세제곱미터가 연간 발차량인데 여기다가 200을 곱하면 66.6666 나오는데 제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로 반월 의미라고 했죠. 이게 뭐 그런 말이 없으면 여기서 뭐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얼마까지 하셔 그런 말이 없으면 항상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67 세제곱미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상관없나요? 어떤 거예요? 60.67 그러죠. 예. 네.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플러스 0.33이 나와요. 왜 3분의 1이 나와요? 예? 네? 아, 그거 나오면 그 SD 누르시면 돼요. SD. 뭐고요? SD가 어디 있어? 여기요. 아, 네. 아 깜짝 놀랐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뭐 요거를 하나씩 하고 하면 이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건 공학 계산기로 한 번에 쫙 하면 이게 나와요. 3분의 1, 0.33. 네. 그래서 곱하기 200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예? 어떨까요? 이거요? 예. 네. 이거를 헥타르 적어야 되냐고요? 단위가 틀려버리니까. 예. 네. 헥타르 그냥 그대로 하냐. 그러죠. 예. 66.67 세제곱미터. 이게 세제곱미터죠. 헥타르로 하고 어찌 그래요? 어떤 거예요? 이게 세제곱미터는 예. 헥타르 만 제곱미터잖아요. 예. 세제곱미터는 세제곱미터는 이제 부피고 제적이고 헥타르는 그 면적이잖아요. 면적 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벌채량을 물어봤잖아요. 벌채량 그러면 나무 제적이 얼마냐 이거예요. 벌채된 제적. 그러니까 단위가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약 67이라고 맞는데 안 되죠? 아까 설명해줬잖아요. 거기서 감독관이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소수점이 없으면 셋째 레에서 반을 위해서 해라. 이거를 해주는 감독관이 있고 안 하는 사람 감독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거기 없으면 반을 위해서 하시라고 셋째 자리에서. 예. 그럼 채점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전년에 네? 어디요? 전님 전 작업급 그렇죠. 전 인분의 아니면 전 전체 작업급의 생장량.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00헥타르 면적에서 450가 헥타르가 산림 생산 임지이다. 102년이 10년일 때 헥타르당 현실 축적이 70, 생장량이 1.5, 정상 보유 가능 축적이 130일 때 제적을 구하시오.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네. 요거까지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다가 이제 알아서 예. 이제 그 공식 그냥 개입하면 되는가요? 요거 요거요? 네. 요거도 이제 공식을 개입하라고 하냐? 아 요거는 무조건 그 카메라 할 택세법으로 무조건 하시면 돼요. 예. 무조건 이런 문제는 카메라 할 택세법으로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 풀으셨어요? 얼마 나오십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장량이 몇이에요? 1.5 플러스 생장기가 30년 분의 현실 축적이 70 정상 보유 가능 축적이 법정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 축적, 수확표상의 제적, 정상 보유 가능 축적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게 말을 조금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거든요. 법정 축적, 그 다음에 수확표상의 제적, 정상 보유 가능 축적 다 같은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0.5인데 이제 총 면적이 500헥타르지만 450헥타르가 산림 생산 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0은 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450을 구하면 225 세제곱미터가 총 벌채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전부 똑같은 문제. 법정 축적법 관련. 그 다음에 게르하르트법, 카를법, 교차법 종류 네 가지 뭐예요? 카메랄 탁세법, 헤이어법, 게르하르트법, 카를법 네 가지. 거기에서 카메랄 탁세법으로 제적 구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공식은 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용률법이 있어요. 법정 축적법에서 이용률법. 이용률법은 훈데스하겐법입니다. 훈데스하겐법 공식으로 계산 문제로 나와요. 현실 축적 곱하기 법정 축적분의 법정 벌채량. 이게 이제 이용률인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현실 축적이 450이고 수확표에 계산된 법정 축적이 350이다. 법정 벌채량이 7일 때 훈데스하겐법으로 계산하시오. 공식 뭐였어요? 현실 축적. 현실 축적 곱하기 법정 축적분의 법정 벌채량이었죠. 계산해 보면 9 세제곱미터. 아셨죠? 현실 축적 450이죠. 곱하기 법정 축적이 350분의 법정 벌채량이 7. 계산해 보면 9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집필한 산림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기술사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